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미국 땅에서 발사된 로켓을 타고 우주로 향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이날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러시아 우주비행사 안나가 탑승한 크루 드래곤 캡슐을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미국 우주선에 탑승한 것은 2002년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7월 양국은 국제우주정거장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체 운송수단 확보 차원에서 상대 우주선을 이용해 자국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내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전쟁에도 우주협력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앞서 미국 우주비행사 프랭크는 이 협정에 따라 지난달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로 향했다. 우주비행사들은 29시간 비행을 거쳐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하고 150일 동안 우주에 머물며 각종 과학 임무를 진행한다. 한편 우주인 4명은 스페이스X 크루 드래곤 유인 캡슐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구로 귀환했다. 6개월간 연구를 펼치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떠난 지 5시간 만이다. 이들을 태운 크루 드래곤 유인 캡슐은 지구 대기권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불빛을 냈다. 이후 대형 낙하산을 펴 낙하 속도를 시속 24km까지 늦추고 바다에 떨어졌다. 이들은 들것을 통해 안전하게 이동했다. 이번에 귀환한 우주인은 미국인 3명과 이탈리아인 1명으로 총 4명이다. 국제우주정거장은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캐나다, 일본, 유럽 11개국이 2000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주실험시설이다. 축구 경기장 크기로 지구 상공 300에서 400km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78회 돌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팰콘 로켓에 실려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한 뒤 200회 이상의 과학실험을 실행했다.